자, 돌아. 1번. 그렇지. 돌아. 자, 골라 1번. 이리 와, 앞으로 와. 대기하시고. 대기하시고. 자, 1번. 1번, 1번. 네,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비둘기가 숫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쩔고 숫자 공부 중입니다. 많이는 못하겠고, 1번만 알려주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따로 말 따로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보셨듯이 쩔구가 1번 종이컵을 완벽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종이컵 1번을 각인시켜 주고 있고요. 쩔구의 숫자 공부 시간은 약 2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자, 종이컵을 보시면 방향이 계속 같습니다. 지금 각인을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2번 치지 말라고 계속 같은 방향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둘기 입장에서 저게 1번이다 이게 아니고 저런 문양이 있는 곳에 밥이 나온다 요게 각인이 되는 거죠. 계속 1번 종이컵을 칠 때마다 먹이를 주고 있고요. 종이컵을 바짝 붙여봤습니다. 당연히 실수가 나옵니다. 뭐가 뭔지 모르죠? 자, 2번을 쳤을 때는 먹이를 안 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1번 쳤을 때 먹이를 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또한 완벽하게 얘한테 이걸 알려주려면 계속적인 복습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쩔구가 지금 종이컵 치는 게 겁나게 귀엽거든요. 저거 물어서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종이컵 45개 가져와가지고 로또 번호 찍기나 한번 해볼까? 자, 어느 정도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있는데 종이컵은 어떻게 치게 했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 다뤄볼게요. 자, 이제 1번이라는 단어를 말해주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겁니다. 자, 영상의 클라이막스는 4분 3초에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쫄고 볼 때마다 돌아시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의 클라이막스 4분 3초에 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1번, 짧고 1번, 돌아, 자, 1번. 돌아, 일로 와. 돌아, 1번. 자, 1번. 오케이. 1번. 집중하라고 했지, 형이. 오케이. 1번. 자, 다시 돌아. 오케이. 자, 골라. 1번. 골라. 그렇지. 다시 올라와. 집중 안 해? 돌아. 자, 1번 골라. 1번. 오케이. 다시 돌아. 1번. 땡! 집중 안 해? 돌아. 자, 골라 1번. 오케이, 바래. 자, 돌아. 1번. 그렇지. 돌아. 자, 골라 1번. 1번. 옳지. 돌아. 옳지. 1번. 그렇지. 퇴근해. 퇴근하자.